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원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경보 제약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2143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2시 5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경보 제약은 0.84%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보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종근당 그룹의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경보제약, 종근당 바이오 정도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계열사들은 아직까지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경보제약이 원료의약품의 제조, 판매 산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년 이제 매출액이 한 2,000억대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꾸준히 이렇게 흑자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채 비율은 한 50에서 60%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은 뭐 많이 주진 않습니다만 한1% 내외의 배당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6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대 주주로는 이제 종근당 홀딩스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근당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 지분 포함해서 60.50%의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이 종목의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요. 이전에도 상한가나 이런 이제 모습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급등을 좀볼수 있었던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경보제약은 종근당 아까 그룹 계열사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종근당이 현재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 나파벨탄이라고 하는 약물, 나파모스타트, 췌장염 치료제로 쓰이는 그 약물을 적응증 확대를 통해서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임상 이상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좀 실패했죠. 조건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먼저 주가는 반응을 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다음날 급락 흐름으로 올라갔던 주가를 대부분 다 반납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 그래도 이걸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그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조건부 승인 통과를 하지 못했지만은 추가적인 데이터가 더 요구가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추가적인 데이터라는 거는 결국에 임상을 이상 가지고 임상 이상의 결과물을 가지고 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고, 추가적으로 이제 3상을 추가해서 유효성을 입증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임상 3상 또 승인 받아야 되고, 받은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하려고 하면 그 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또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라기보다는 뭔가 앞으로의 시간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경보제약이 지난 이제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조정 국면이었습니다. 하락 국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기대감에 뭐 올라갔던 부분들, 사실 이 회사가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근당이 만드는데, 종근당이 만약에 그 부분들을 치료제를 만들었다, 그랬을 때그 치료제를 만드는 원료 의약품을 경보제약이 이제 공급을 하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종근당의 상승과 이제 경보제약의 상승이 같이 이렇게 움직였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근데 종근당이 떨어지니까 같이 또 떨어졌던 부분이고, 기대감에 올라가니까 또이 종목도 올라갔던 거고, 종근당이 실패했다고 하니까 경보제약도 같이 떨어지는 공동 운명체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종근당하고 경보제약의 차트의 흐름이
거의 유사하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운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이제 경보제약이 시세는 훨씬 더 강했다. 아,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종근당보다 시세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좀 강한, 아,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좀 대장주의 성격을 좀 보였죠.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추세선 안에서는 이 자리를 반등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 자리를 RSI 30m로 떨어지면서 기술적으로 뭐 반등 자리로 좀볼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여기를 이제 저항대로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여기서는 좀 리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찍었어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추세선 하단에 RSI 30미치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자리고, 올라가게 되면 이런 자리가 이제 좀 저항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이때는 뭐 리뷰를 좀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한가하고 다음날 이제 급락 나오는 요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돌려나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버텨내지 못하고, 다음날 또 내려오고, 다음날은 좀 반등 살짝 주다가 밀렸고, 그 다음날 또 떨어지고, 오늘은 또 이제 거의 보합권에서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세 전환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좀 돌아나가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이제 쌍바닥이 됐어도 오른쪽에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쌍바닥이 됐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더 내려오게 되면서 이전 저점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11,500원 정도? 11,500원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전과 저점이 좀 동일하게 가는 이런 이제 쌍바닥의 형태를 조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이런 형태로 조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1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갔다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쌍바닥의 형태가 이렇게 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라도 간다면 다행이고, 반대로 오른쪽 엉덩이 훅 처지는 이런 형태로 가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정말 안 좋은 형태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전 저점과 현재의 저점이 동일한 이런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한 13,000원대를 기점으로 반등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게 돌파가 지켜지지 못했고 반등이 나오지 못했던 부분이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저점을 다지고 결국에 좀 돌려나가는,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경보제약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크게 포인트는 이 자리 아니면요, 이 자리 아니면 넘어간 다음에 포인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데는, 뭐, 왜냐면 여기서 이제 돌릴 수도, 여기서 이제 잡으면 어떻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잡았는데 돌려가면 다행인데, 무너지면 결국에 할수 있는 대응이 손절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방향성을 차라리 좀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위로 가면 이 위에서, 내려가면 이 밑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 뭐 여기까지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다면은 완전히 뭐 무너지는 거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기까지 갈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적어도 이전 저점에서 좀 돌아나가면서 추세 전환을 다시 한번 더 모색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좀 바램도 있고, 그렇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의지, 좀 이렇게 바램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좀 바램이 있는데, 그렇게 좀 돌려 나간다면은 재차 이렇게 되면 또 추세 전환이 되는 거죠. 쌍바닥 찍고 추세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차 이 13,000원대 위에서 또 올라왔을 때 저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또 반등의 포지션이 또 잡힌다라고 저는 봐요. 포지션이 잡힌다라고 보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이 갭이거든요. 갭. 갭을 메워가는 흐름들은 결국에 시간의 문제인 거지, 결국에 이 갭은 저는 메운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충격 때문에 급락이 나왔지만 이후에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전혀 거래량이 유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부분들은 결국에 경보제약이 바닥을 찍으면은 자연스럽게 또 복구가 되는 그런 이제 하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보제약이 제대로 좀 바닥을 찍지 못한 상태에서 그 조건부 허가 실패에 따른 충격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아직 반등이나 저점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양봉을 잡아주면서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한시름 좀 놓고 돌아나가는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오늘도 한0.5%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도 없는 가운데
뭐 오늘 장 종료까지 시간도 이제 촉박하니까는요. 뭐 15시 지금 6분, 7분 정도 되고 있으니까 촉박하니까 오늘도 그냥 이전 저점에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일부분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종근당이 가야 경보제약도 좀 같이 갈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데, 당분간 이제 종근당에서 기대할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지난 3월 초에 임상 3상 신청을 해놨어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획대로 식약처에서 승인이 나왔을 때 한번 종근당이 반등의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 반등이 좀 나올 때 결국에 경보제약도 좀 따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전까지는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완성하는 그런 이제 단계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아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또 더해진다면은 더 좋겠지만, 지금으로서 딱히 예상되는 부분들은 뭐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전까지는 좀 바닥을 만들면서 차트를 좀 다져가는 흐름 속에서 이런 반전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13,000원대나 12,500 요 위로 추세선 위로 좀 올라타는 모습들이 나올 때 다시 한번더 주가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좀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방향이 없고요. 하방 흐름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고, 강한 충격이 한번 온 다음에 여진이 연속해서 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진도 큰 지진이 한번 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작은 이제 지진들이 연속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충격이 한번 오고 나서 연속돼서 추가적인 그런 이제 그 하방 변동성이 좀더 일어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전 저점에서 좀이 하락이 마무리되고 돌아 나간다면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해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돌려 나가면 추세 전환도 이제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고 좀 돌아 나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이런 쌍바닥 패턴 이후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좀더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좋게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이번 주는 확인하고 가는 이런 추세 전환 이후를 기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더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경보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브리핑,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2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밑에 쭉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수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